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지역민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KBC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광주 서구청장 이무진입니다. 네, 먼저 평소 살만 나는 으뜸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해서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그런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요. 3년 네. 동안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3년 동안 참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일을 했거든요. 하나는 우리 지역에 낡고 또 잘못된 그런 관행을 바로잡아서 원칙과 질서를 세우고 또 지역의 공직사회나 지역사회가 각 본래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문화랄지 이 주민의 건강 문제, 환경, 경제 이런 등을 각 분야에서 정말 으뜸 서구에 걸맞는 그런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3년이 아직 채 안 됐지만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전국 최고의 복지 모델을 만들었달지 또 우리 공직자와 지역 주민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많은 공모 사업에서 약 250여 건에 54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등 많은 성과도 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4년 동안의 구정을 방금 말씀드린 큰 두 가지 축에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지역의 역량 강화, 또 지역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인데요. 이런 부분을 더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덧붙여 금년에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담당할 그런 어린이 청소년들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명문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금년부터 특히 중점을 두는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 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따뜻한 지역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서구에서 민간 주도형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네. 이게 관심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전국의 100여 시군구에서 약 4천여 명의 공무원 또는 그 주민 지도자들이 우리 서구 복지를 배우러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입니다만 그런 손님들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서구가 지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복지부의 평가에서 재작년은 4관왕, 작년에는 3관왕을 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건데요. 이제 각 자치단체가 주민들을 더불어 사는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이나 돈을 들여서 하는 복지는 현재 재정력 근성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정신으로 지역 어려운 사람을 같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서구가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면요. 두 가지 큰 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동 단위에서 우리 동네 소천사, 동보장협의체라는 그런 봉사자들을 조직화해서 그분들이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돕는다 그런 정신으로 이웃 돕기를 아주 몸소 실천하고 있고요. 어려운 사람을 직접 찾아서 그 적절하게 또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후원자 그룹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굿단위에서 추진하는 소금인 한가족 나눔 운동. 이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운동입니다만은 1대1 결연 사업, 또 수요자와 복지 공급자를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희망 플러스 사업, 또 서민생활 도우미제 뭐 이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구 복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주민이 주도한다. 그리고 민관 협력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분들을 그에 맞는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지원을 해준다. 세 번째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정과 사랑을 전달해준다. 이런 특징을 가진 어떻게 보면 복지의 본질에 맞는 그런 시스템과 운영체제를 갖췄다 해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청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방자치 분권 왜 중요한가요? 네, 뭐 지방자치라고 하면 지방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공동의 일을 스스로 해나간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지방자치가 왜 중요하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다 뭐 여러 가지 민주성 효율성 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다 지역민들 사람으로서 이성을 가진 성인들인데 그 성인들이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 마을 사람들이 그 동네 일을 그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방자치는 설명할 것도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세계적으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된 나라치고 하나의 국가를 한 운영체제에 의해서 움직인 데는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일과 그 지역 단위의 일을 나누어서 국가적으로 큰 일은 국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역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나가도록 역할분담을 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지방자치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많이 미흡하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방자치도 중요하고 또 뭐 지역 발전이도 중요하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보듯이 무엇보다 첫째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될 겁니다. 물론 대통령부터 뭐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물론이고 동네 지도자까지도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감정적인 데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뽑아서 맡겨놨다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엉뚱한 데로 흘러간다. 그죠? 그래서 관심과 참여 이것이 지역 발전과 자치가 발전되는 아주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참여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